중등 3년차 로보틱스 중에서 이제 AI 택배 플러스 편의점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건데, 중등 4년차에 보면 편의점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연결되어서 그 전에 사전 이수 과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뭐냐니까, 밴딩 머신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맨리스, 뭐라고 얘기할까요? 맨리스토어라고 할까요? 사람이 없이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24hours 중국에서 이제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크게 만들진 않고 이것도 너무 크고 너무 크고, 이거는 이제 일본식이죠. 일본식의 어떤 무인 편의점입니다. 재팬이 이제 일본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방식인데, 요 사진 말고 조금 더 재밌는 사진들이 있지 싶은데, 요런 형태이긴 한데, 요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공중전화 부스 크기로 만들 겁니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실제 공중전화 부스 크기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걸 또 축소해서 축소 모형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만들기인데, 이것은 일종의 밴딩 머신에 더 가깝죠. 밴딩 머신 자판기죠, 그렇죠? 자판기 형식인데, 이런 밴딩 머신과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크기는 딱 이만한데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첫째는 여기 있는 것들은 되게 상품들이 다 포장지가 있죠. 비닐이나 캔이나 이렇게 포장지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밴딩 머신은 포장지가 없습니다. 포장지가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콜라 같은 경우도 캔 없이 콜라 내용만 파는 거죠. 왜냐니까 이렇게 포장지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포장지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지 없는 시스템, 판매 시스템이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병들이 없이 판매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지금 기존의 밴딩 머신 같은 경우는 상품 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뭐 한 10종, 20종, 30종 남짓인데, 근데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 100종 이상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죠. 그럼 100종 이상의 상품들을 그 작은 밴딩 머신에 어떻게 넣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또 처리할 방법입니다. 100종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포장지나 포장재나 근데 캔이나 깡통이나 뭐 비밀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판매 장치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수업, 그러니까 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기초로 해서 중등 과정 4년차에는 편의점 자동화 머신이라고 해서, 이건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AI 시스템이고, 이건 AI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전자기계적인 시스템인데,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